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 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천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기업날에 첫 마음으로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손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